네, 연구 분야도 저희 의과대학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또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구력의 핵심은 3대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역량 있는 훌륭한 교수님, 그리고 대학원생, 그리고 그를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프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관이 최근에 국가연구비가 1천억에서 2천억으로 이렇게 증가를 했죠. 그러면서 세계대학 평가에서도 국내 1등, 그리고 세계 순위도 32위 정도의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훌륭한 교수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을 받쳐줄 수 있는 인프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ABMRC가 우리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ABMRC의 동물 케이지가 한, 그 마우스 케이지가 한 1만 2천 케이지 정도 있어요. 이렇게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딱 포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32위권 이내에 있는 세계적인 대학들을 보면 거의 구체적인 예로 마우스 케이지가 한 5만 케이지 정도인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우리가 제2의 ABMRC가 설립돼야 될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장은 또 임상의학연구센터를 리모델링해서 교원들이 충분한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과 더불어서 본교에 저희 그 생명과학 관련된 대학과의 융합 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시스템 대학, 이과대학, 그리고 공과대학, 그리고 인문대학들과도 여러 가지 융합을 통해서 좀더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신축 의과대학과 맞물려서 우리가 연구 단지를 만들 때 융복합 연구 단지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지금 잘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사업단 활동도 좀더 활성화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임 교수들의 여러 가지 행정 인력과 관련된 지원입니다. 임상 뭐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교수님들은 연구비 여러 가지 비서라든가 있는데, 신임 교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의과대학 자체에서 좀 조직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기관이 좀 부족한 게, 국가의 여러 기획과제라든지 연구단의 단장으로 나서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 희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과대학에서 좀더 보조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D 백그라운드를 가진 교원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의사과학자 사업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출이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임상국을 포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기초교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교원이 되더라도 기존의 임상교원 활동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의과대학 학생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대학원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해요. 의대 신축이 되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장학금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